둘 중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그래, 그 둘 중 하나가 왜 꼭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뭔가 엄마 그리고 아빠 같고요. 피에로가 그 이 아이 이 아이의 그 항상 놀아주던 그런 것 같은데. 아이, 지 혼자 자빠졌어요. 제가 안 건드렸어요. 수연아, 항상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 거니? 알 거 없잖아. 이걸 다 캔으로 만든 거니? 대단한 걸? 어쩌라고? 음료수 캔으로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뭐지? 우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어이구!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어, 뭔가 새로 나왔어. 집에 잔뜩 있던 음료수 캔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전부가 됐다. 어? 눈앞에 어린 소녀가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다. 들어가 보죠. 저기. 나 목이 순간 이렇게 꺾어서 왜? 이런 줄 알았네. 꼬마야, 싸우지 마. 나는 괜찮은데 왜 싸우는 거예요? 어어. 사라졌어? 그 아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가 됐고 혼자가 익숙해졌어. 이게 기억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녀의 기억 노트라고 있는데 1은 다 채웠네요. 2로 이제 채워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설마 나를 기억 못하는 거야? 난 네 손에 그렇게 처참하게 사라졌었는데 네가 난 사라져야 할 의미도 이유도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존재였단 말이야? 뻘고마자님 5개 고맙습니다. 그런 것만큼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어. 무슨 변신 마법용인가? 뀨! 사이다 전화하겠습니다. 혹시나 하고. 아니, 여긴 거긴데?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라고 되었네. 봐보자, 자세히. 이쪽으로는 지나갈 수 없다. 이쪽은,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지. 사이다 전화하겠습니다. 발소리. 무슨 소리가. 잘못 들었나? 나도 들었어! 아! 여기 왠지 미로 형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골뱅이 모양으로. 어머어머! 소름! 어머어머! 아무도 없는데. 우와! 각종 장난감이 상자에 담겨 진열되어 있다. 오호. 여러 가지가 있나요? 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남녀의 장난감이 놓인 공항 장난감 세트. 오이다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뭐 얻을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 문이 잠겨 있다고? 어? 이거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건가? 에헤이, 어허이! 여기 놓인 장난감만 색깔이 다른 것 같아. 오케이. 잠금이 해제된 소리가 들렸다. 오케이, 여기 문 열리는 거죠. 어? 무슨 인형이 놓여있어요. 원. 어?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기분 나쁘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뒤에 뭔가 보이지 않았어요? 발소리 더 가까워졌어. 이건 분명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어째서 다시 나타난 거야? 또다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아? 무슨... 손에 든거 칼? 이 사람 위험해. 살기가 한가득이야. 그녀라고 했는데 그... 누구였지? 그녀가 이 여자를 해칠 수 있다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일단은 도망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설마 당신이... 이번엔 네 차례야. 느낌이 좋지 않아. 도망쳐야 해. 6이 나와야죠. 우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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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우와, 우와, 너무 빠르잖아 이건. 말도 안 되게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되게 해파리님 고맙습니다. 오, 깜짝이야. 그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설마. 어라? 그냥 갔어?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인가? 역시 저 사람이 네네가 말한 그녀구나. 정말로 나에 대한 사리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나와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목숨까지 놓일 정도야? 난 대체 그녀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이럴 때 기억이 없는 건 조금 답답하네. 혹시라도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칼에 찢어질 만한 곳엔 숨지 말아야겠다. 또 숨었는데? 아, 이 쥐가! 이번엔 큐 안 하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오, 여기 열렸네. 에? 여긴... 이제 막다른 곳인 것 같은데. 오르골 소리?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던 건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조금 졸린데. 이봐! 그거 함정이야! 그거 함정이라고! 아까 그 칼 든 여자가 지금 울고 있다고! 일어나!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네가 있으니까 외롭진 않아. 넌 내 하나 남은 친구니까 항상 날 지켜봐 줄 거지.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남들이 보기에 근사한 일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난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도끼도끼 거려. 그래서 노력할 거야. 나 정말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지켜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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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봐줘. 가끔 이렇게 찬바람을 맞고 있으면 기묻지요.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느낌이랄까? 밤하늘 정말 예쁘다. 아주 나중에 다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나도 꼭 행복해질 거야. 왜, 나한테 왜 그래? 너까지 나한테 왜 그래? 왜 너마저 날... 나 잠들었었던 거야? 이 세계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잔 적이 없었는데 방금 그건 꿈? 헐, 슈발 꿈이었다니. 그보다 여긴 어디지? 학교?
분명 막다른 방에서 오르골 소리가 나고 잡는 것 같은데. 안 돼! 수희가 쫓아온다! 이번엔 수희가 쫓아온다고! 발소리! 수희! 수희가 쫓아온다고! 아, 넌 우리 같은 반이었지? 으잇! 목소리 노이즈가 있어.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완전 까만 형상이기도 하고 노트에 또 글씨가 생겼어. 그 집처럼 또 그녀의 기억인 걸까? 하지만 거기서 본 기억보다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이야. 생생하다고? 생생 우동 먹고 싶다. 아, 배고파. 일단 전화 좀 해볼까? 아, 생생 우동. 어우, 투에 적혔군. 그 무렵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어허. 쥐다. 뀨. 넌 어딜 가든 있구나. 팔에 나가죠. 어허, 여보라. 내 눈이 어디 갔느냐? 경고,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청소 도구함에 들어가지 마세요. 청소 도구함에 들어가야겠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본관 안내도. 아이씨, 누가 이런 거를 지금 찢어놓은 거야. 태운갈비님 5개 고맙습니다. 아, 누가 태웠나? 그럴리가. 다 줘버려! 님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실, 방송실. 지금이 어디지? 일단 그것보다는 사진을 찍어야겠어. 지도를 모르니까 절대 셀카 찍은 게 아니에요. 찰칵! 오케이. 옛날 책들, 옛날 책들. 각종 대회에서 학교 이름으로. 오호, 진열려 있어. 하복으로 보이는 춘추복. 아, 저걸 입어서 코스프레 하면은 이제 쫓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 오, 여기는 그러면 1학년 2반인가? 아닐텐데 조금 기다려. 여기가 그러면 이쪽 위로 올라가 봅시다. 아, 여기가 양호실이네요. 아하, 양호실. 헌혈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붙어있으면 뭐해? 붙어있으면 뭐하냐고. 애들은 안 하는데. 시력 검사표가 붙어있다. 각종 응급 약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전원이 꺼진 신장 체중계가 놓여있다. 아, 맞아. 요새는 이거 위에 있는 게 막 윙 탁 머리 한 대 팍 때리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체중이 몇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작은 거기다 위에 올라갈 필요 없이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적당하게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봉헌실을 들렀다 간 학생들의 기록이 적혀있다. 데스노트인가? 이러면서 선생님, 이 녀석 오늘 뒤지겠구만 이러면서. 어, 선생님 무서워. 여기가 그러면 도서실. 아, 잠겼군. 어, 뭐야 이거. 아, 청소도구함인가 보네. 어허. 일단 여기에 숨으면 이제 일단은 칼빵으로 바로 죽겠고, 청소도구함에 숨으라 이건 같아요. 또각또각 소리 나면 저기로 숨어야겠는데. 어, 진짜 데스노트를 찾았어. 데스노트, 데스노트. 아니네. 자, 출석 부리겠습니다. 1번! 안 왔네요. 쳐맞을 준비하세요. 2번! 아무도 안 왔어. 난 교사로서 박탈이야! 하지만 그는 방학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 어, 나무로 된 책상. 아, 여 밑에도 다 나무겠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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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일단 뭐 1학년 1반에는 뭐 반짝반짝거린다거나
중요해 보이는 물품은 없네요. 1학년 2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반에도 데스노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4개 이렇게 이렇게 다 되어있냐. 어 이거 뭐야 이거. 청소도구함은 망가져있다. 그러니까 1학년 2반으로 가면 이제 죽는다 이거죠. 죽는다 이거니까 여기는 이제 둘러볼 곳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장하고 아마 이쪽에서 그 이상한 친구와 만난 후에 막 돌아다니고 1학년 1반으로 숨고 어 뭐야 얼굴 있어 뭐지 이거 무슨 얼굴이야 이거 에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 얼굴 있는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눈이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어 이거 뭐야 339? 339 339? 아 잠깐만 어허 47 잠깐만 이건가 보다 473 자물쇠 잠금 사물함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있다 1학년 3반 어? 이거 뭐야? 무슨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왠지 여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1학년 3반 열쇠 오케이 들어갑니다 왠지 자 조용! 어? 코난의 범인들이야! 이것들을 잡아가면 난 돈을 벌 수 있어! 예! 수업하자 반장 오늘 안 온 애 없지? 있는데요 두 명이나 반장 아까 다리 다쳐서 양호실 갔어요 올 때가 됐는데 나 참 오다가 뒤진 것도 아니고 어? 넌? 다음부터는 제 시간에 다녀라 아니 아이 그래 이왕 거기 있는 김에 양호실에 가서 반장 좀 보고 오지 않을래? 워낙에 농땡이는 많이 부리니까 말이야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완전 생생한걸? 와우 어? 유수연만 유수연이랑 송지아 송지아랑 유수연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세이브를 할까? 양호실로 가야돼 일단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양호실 오 슬퍼하고 있어 안녕 검은 형상처럼 보이지 않았다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겠는걸? 목소리에 노이즈는 있지만 생생하게 느껴져 그렇군요 어? 선생님이 가신 나에 대한 이미지가 고작 가상자였다니 실은 조금 땡땡해지고 입에 마음 게 있긴 했지만 말이야 영어실에 선생님이 안 계셔서 아기를 잃고 있었어 다리를 좀 심하게 삐끗한 것 같아서 곧 들어올 테니까 선생님께 잘 말해주 아참 너도 평소에 도서실 자주 가지 어제 국어쌤부터 내가 선곡 오갔는데 영어실을 교무실에 가져다주는 걸 깜빡이 있어버려 내 책상 서랍 안에 있을 거니까 혹시 도서실에 가면 공기사관에 도서실? 다리를 붕대 같은 걸로 고정하면 좀 괜찮을까? 몰라 세브 학기가 시작되고 조금 독특한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어허 궁금하게 1학년 1반 1학년 1반 1학년 1반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번에 너무 빨라 이번에 더 빨라 이번에 더 빨라 더 빨라 더 빨라다고 이쪽 오케이 들어가
이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장면에 딱 나와버리네요. 오호, 섬세한 면이 있는 게임이네요. 어? 뭐죠? 옐로우 북, 그리고 그린 북. 일단 옐로우 북을 보겠습니다. 정막에 별을 그리다 라는 제목의 시집이 놓여있다. 만화책이 놓여있다. 봐보자. 처음에 굉장히 불량한 아이라는 느낌에 피하곤 했지만 반장 자리는 어디지? 반장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반장 자리를 찾아야 이제 어디더라? 도서실? 열쇠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물함인가? 어디인 거야? 사물함 뒤적대요. 어디 보자. 여기서 정막의 별을 그리다. 두 작품? 소설과 시집이 있는데 시집. 해당 도서는 문학 작품 코너 1열에. 이것은 정막의 별을 그리다라는 제목의 시집이 놓여있다. 시집 사이에는 손수건이 끼워져있다. 손수건을 획득했다. 막 이때쯤이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칼 들고. 손수건은 어디에 놨을까요? 여긴 뭐지? 그냥 이렇게 된 건가? 일단 세이브합시다. 무서우니까. 이거는 어드벤처 게임인데 왜? 어허, 이보겠나. 주천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닙니다. 소설? 소설이 정막의 별을 그리다. 소설 대충. 깜짝이야! 이봐요, 소설 쓰라고 하다 지금 뭐 누구예요? 어? 소설을 내가 어? 내가 그렇게 싫어요 소설을. 아유 진짜 내가 소설 너무 싫어하는데. 아 진짜로. 저 사람 참 못될 사람이네요. 네, 지금 2층에 여기는 미술실이네요. 와볼까요? 장교님들은 이쪽은 과학실이네요. 과학실. 와장창! 피코가 켜져있다. 피코가 놓여있다. 과학 교과서. 드라이 아이스의 온도는 약 마이너스. 냉장고 안에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에 열쇠가 들어있어. 맨손으로 잡는 건 위험하겠지? 그럼 깨! 아, 드라이 아이스 안에 있다고? 그럼 뭔가 집을 만한 거 집어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아!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아니 일단 손수건으로 한번 싸가지고 가져갈 수 있나 한번 봐볼게요. 손수건에 감싸면 괜찮겠지? 오케이. 손수건에 감싸서. 어? 화장실 세면대에서라면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손수건을 가지고 화장실로 간 다음에. 화장실에 가게 개뿔! 아까 거기가 1층이었어. 안 돼! 갑자기 속도가 내려갔어. 저기 올라갔었어요. 이쪽으로 그냥 가자. 1학년 1반. 이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잡아주마! 드라이 아이 아! 생각해보니까 드라이 아이스를 갖고 있었지? 드라이 아이스 쫓아가면 되겠네! 그러면 열쇠도 얻고 소녀도 사라지고. 아 괜히 숨었어. 아 괜히 숨었네. 에헤이 뀨. 네 여기 가보자. 이쪽은 아 1층은 물이 나오지 않네. 아하. 자 그러면은 위층으로 가죠. 위층으로 가서 여기 여기서 이제 손수건을 아이고 뜨거운 물인가. 물이 가득 찼다는데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획득했다. 미술실 열쇠. 미술실 열쇠라면 말이죠. 미술실은 화장실 옆에 이쪽이요. 들어갑니다. 열쇠가 풀렸습니다. 아, 미술실 왠지 좀 공포스러운데. 사과 오렌지 배 빌딩? 사과 오렌지 배 빌딩 석고성. 우리는 새학년이 된 뒤에도 쭉 친한 친구로 있을 수 있었다. 뭘 얻어야 되나? 기다려봐. What the man? Yo man, 석고상 깨졌어, man. 세상에, man. 너도 깨질 거니? 빨리 깨져, 너도. 쟤도 지금 친한 친구. 아, 혹시 이거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건가? 이 유수연과 송지아의 관계. 우와! 뭐지 이거? 이거 뭔가 암호 같은 느낌인데? 무슨 놈이지?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안 깼어요! 제가 안 깼다고요! 깼다고! 내가 안 깼어! 내가 깰 리가 없잖아! 쫓아주마!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아 쥐 없어졌어. 깨알로 쥐가 없어졌어. 쥐는 피해 다니고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쥐는 어디로 간 거냐.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